조금 더 하자. 자, 고2. 그래서 너희가 알겠지? 월첫 주까지가 아닌 거고, 엄마한테 문자 갔지만 잘 말씀드리고, 대신 놀지 말고, 집에서 더 많이 하시고, 너희 내신 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할 거야? 그냥 특강 듣거나 뭐더 밀린 거 하세요, 국어. 뭐 모의고사 더 줄까요? 내신 하시고요. 자, 고2 건데, 얘들아, 이거 어땠어? 좀 이야기가? 어려웠죠? 1컷이 얼마예요? 76이요. 어이구야. 자, 이제 이걸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아, 더럽게 어렵다, 짜증날 수 있지만, 아, 이해의 하나의 도전 목표가 생긴 거죠. 이해가 막난 고1 거 풀고 뭐 괜찮은 거 같은데, 2학년 거 올라갔더니, 뭐, 문법이건, 뭐, 화작이건, 뭐, 독서건, 아주 그냥 아작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몇번풀 거냐면, 4번 가봐, 4번. 4번을 왜 보냐면, 내가 4번을 왜 보겠어? 4번 다 맞았니? 4번이 정답률이 53%니까, 이제 요런 걸 이제 화작에서, 이거 맞은 사람 들어봐. 다잘 맞았네. 벌써 3명 틀렸잖아. 신기하지? 4명 대 3명. 53%. 거의 반 정도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답률이 우리 정답률하고 똑같아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 그러면 학생일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왜 틀렸겠니, 얘들아? 이게 발언 내용을 범주화하여, 요 단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범주가 뭐야? 묶었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이게 범주의 개념입니다. 범주, 왜? 아, 1번이야? 내가 잘못 봤구나. 잠깐만. 범주화가 있니, 그러면? 자, 범주화, 그 만든 거네, 그러면. 범주화 어딨어, 그러면? 측면, 내용 측면. 그래. 이거 범주화다, 범주화. 있는 거네. 그럼 1번은 왜 틀렸지? 1번은? 대화의 목적을 이유로 들어서 대안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게 대화의 목적을 이유로 들어서 설명을 보완. 이 말이 없다라는 거잖아, 학생이래. 그지? 근데 봐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요 자체 선지가 참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화작이라는 게 지금도 고3에도 화작하고 있지만, 이 근거가 한 군데 있어, 여러 군데 있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근거 찾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라는 뜻인 게 화작인 거야. 근데 웃긴 건 고3 내신 가면 화작이 내신, 고3들은 지금 화작하고 있어. 그 화작할 때요 1번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없으니까 틀렸고, 28%가 요 5번 찍었네? 그럼 5번은 어딨어? 아, 그렇지. 1번. 여기 어딨어? 1번. 5번에, 요 5번이 맞다라는 근거 어딨어? 근거. 맨 위, 여기죠. 여기죠. 그지? 그래서 주어진 과제가 어딨니? 요거죠. 주어진 과제를 환기하고, 논의의 범위는 어딨어? 여기가 논의의 범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있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5번을 찍은 애가 많았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53%이기 때문에, 너몇번 찍었지? 아, 5번. 너는 다 5번이겠다, 그지? 28%니까 또 웃긴 건다 가는 것도 틀린 것도 5번이죠? 그죠? 그렇죠. 자, 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화법작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공부할 거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화법작문 뭘 많이 해야 돼? 많이 풀어본다도 좋고, 많이 연습해 본다인데, 뭘 연습하는 거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5번에 많이 가서 이걸 못 찾은 줄 아니? 얘 근거 어디 있었어, 지금? 너무 위에 있었어. 너무 위에 있었어. 너무 위에 있었어, 얘네가.
그러면 항상 그 찾아가는 건 아까 원래 우리가 또 이론상으로는 찾아가야 돼, 기억으로 풀어야 돼. 기억으로. 야, 근데 기억으로 푸는 애들은 거의 없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걸 알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걸로 푸는, 아, 푸는 애들 있다. 누가 푸는 줄 아니? 6, 5, 6등, 7등급 애들은 또 기억으로 풀어요. 싹 읽고 그냥 자기만의 기억. 아이씨야. 아이씨야. 이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다 틀리는 애들. 고민 안 애들도 걔네도 기억 풀어요. 딱 잘못된 기억. 그치? 자, 그러면 보라.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순간, 자, 찾아가야 되지. 그럴 때 어디 가야 돼? 과제, 환기. 요런 단어라든지 요런 느낌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디 있었어, 이게? 맨 위에 뭐 있어, 지금? 이게 뭔 줄 아니? 근거 찾아오게 필요한 시그널, 힌트, 포인트를 줘요. 물론 이것이 안 줄 때도 있겠지만 어디론가 찾아가고 잘 맞추면 이것도 국어 등급 올리는 데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화법 장면에서 뭐가 중요하다?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놓친 것은 얘가 맨 위에 꼭대기에 있다라는 건 애들이 찾을 때도 그거 빼고 찾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선생님이 너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수업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근거 찾는데 약간 좀 미숙함이 있네. 이게 화법 장문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배웠어 지금? 아, 근거를 화작은. 그러면 근거를 찾을 때 교수가 막 근거를 쉽게 주겠니? 막 여러 군데 갖다 놓겠니? 그 우리한테 우리 뭘 뺏겨 그러면?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그 선생님 속도가 빨라드려야 돼. 그래서 이 걸음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모두 첫 번째 뭐 해야 돼, 걔네들은? 달리기부터 빨라야 돼요, 축구 선수도 모두. 그러니까 축구의 기술이 좋은데 달리기가 느리면 의미가 없어요. 야구 배들은 잘하는데 달리기 느리면 그래, 흑인 선수들, 뭐 뚱뚱한 애들도 야구 선수는 돼요. 홈런 치면 봐줘요. 그렇지, 홈런 잘 치면 그래도 느린. 그래도 씨름 선수도,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 해서 모든 종목의 운동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뭐야? 달리기예요. 수영 선수건, 씨름 선수건, 레슬링 선수건, 태릉 선수 올림픽 따라가려면 4년 내내 6시 기상해가지고 6시 50분, 1시간을 태릉 선수는 어디 달리는 줄 아니? 트랙 달리지 않아요. 산 타요, 산. 태릉 뒤에 있는 릉을 타요, 그냥. 탁구 선수건, 배드민턴 선수건. 이게 지금 물론 주셨잖아. 아, 나 수영 선수인데 왜 달리기를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씨름 선수인데 내가, 물론 시수 선수들이 제일 꼴찌하겠죠. 하지만 완주예요.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 줄 아니? 달리기 선수들 또 쇼트트랙 그렇게 빨리 달린대요. 허벅지가 이만하니까 다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국어도 그래서 이해 기억 속도에 달리기. 야, 선생님 화작하는데 왜 달리기 얘기 왜 하지? 그래 빨리 찾아요 이거.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안 하죠. 그 우리 하는 훈련 오래 선생님이 그래서 모의고사 줄 때 몇 번에 푼다? 60분에 푼다도 그 달리기에 대한 자극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작을 할 때 이 뭐 속도 빨라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가면 그런 애들이 뭘 잘해? 근거를 더 잘 찾죠. 찾을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걔들 달리기하는 애들 위를 봐요. 또 빠른 애들 위를 보는 거고 조금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력 강사인데 달리기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력 뭐 있다? 이해와 기억과 속도가 이해력의 하나다. 근데 속도는 참 생각하지 않아요. 아, 너 속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게. 자, 문법 가볼게. 문법. 근데 이거 문법은 다 맞았니? 문장론인데. 이게 문장론, 이게 너희들 3학년 2학기 내신이에요. 2학기 때 나오는 게 얘기입니다. 1학기 때 의문론이고 2학기 때 이거 나옵니다. 니네 의문책에 마더턴 같은 거 풀어봤니? 내신이잖아, 내신. 뭐 그건 알아서 중3 때 하고.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얘들아? 관형사절이라고 하는데 관형사절은 두 개로도 나뉘어요. 1번은 뭐라고 그래, 1번은? 무슨 관형사절. 요거를 무슨 관형사절. 요게 이제 문법에 있는 거야. 문장론에서. 자, 1번은 관형사절은 맞지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관형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무슨 말, 얘는 뭐라는 거야, 이거는? 견문장이란 뜻인 거고, 그 다음에는 아는
안긴이라는 거고 아는 안긴 다섯 개 중에서도 관영사절을 경 왜 견문장이야? 돌아왔다 안다 서술어가 두 개니까. 문장은 배워본 적 있어요? 어. 그러면 아는 안긴인 거죠? 안긴 안겼는데 관영사절 안겼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안겼는데 얘와 얘가 안길 때 겹쳐가지고 생략된 성분이 있어 없어? 그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다. 생략되는 거 없지요? 그걸 무슨 관형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그래요. 동격. 아는 놈이건 안긴 놈이건 동격하다. 생략된 게 없다. 그런데 이거 뭐니? 그는 땀을 닦았다죠. 얘는 뭐야? 뭐가? 땀이 이마에 흐른다죠. 할 때 얘가 생략됐지. 두 개가 만나서 관형사 될 때 뭔가 생략된 것은 뭐라고 그래? 그거를 관계 관형절이라고 그래요. 요 문제 유형입니다. 요게. 그래서 선생님 문장론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해요. 했는디? 근데 문장론 수업이 없나 거기? 어, 요거 설명했어요. 문장론. 그러니까 문장론의 관형사절 할 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그래서 뭐뭐 한다는 사실이 있다, 소문이 있다, 또는 뭐 의견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동격 관형절이에요. 시작. 뭐뭐 한다는 뭐뭐 한다는 사실, 뭐뭐 한다는 소문, 뭐뭐 한다는 의견. 이런 단어가 있으면 다 관계 관형절이에요. 아, 동격 관형절입니다. 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필요가 있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사실을 안다? 아이씨, 뭔 사실? 내용을 좀 보충 좀 해봐. 그런 뜻으로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더 어려워요. 2번이 더 중요해. 왜 중요할까, 2번이 더? 생략된 게 뭐니를 찾아봐라가 문장론인 거예요. 생략된 게 무슨 문장 성분이니? 지금 생략된 게 무슨 문장 성분이에요? 주어죠. 어떨 때는 목적어 생략되고 어떨 때는 부사어가 생략되고. 자, 그런데 그래서 정답률이 보는 거야. 어, 11번의 정답률은 74%니까 다 맞았겠다. 4번이고 어, 12번이 50%인데 어. 얘가 50%인 이유가 있죠. 얘가 50인 이유는 얘들이 2번 찍었겠지. 2번 오타로 2번 찍는 거예요. 왜냐면 영희가 철수가 된 학교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찍는 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닌 거죠. 왜냐면 조건이 뭐기 때문에 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지. 말이 되든 안 되든.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학습 회장이가 문장 성분이 뭐니 이게. 그래서 어, 이게 문장 성분 뭐예요? 문장 성분이 보어 맞는 거잖아, 그죠? 리을은 철수가가 무슨 어예요 이거? 보어죠. 왜 보어예요? 철수가? 요거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보어를 왜 놓치겠니 얘들아? 내가 아까 함정 중에 뭐가 함정이라고 했지? 왜 그 모시다 들이다 할 때 개의 함정보다 활 용한 형태가 함정이다. 이거 되다야 되니야? 활용한 거죠. 되다는 보호로 잘 보다가 되니 나오면 보호인지 몰라요. 왜? 되다의 활용형인데 된. 그러니까 되다만 아니다 되다만 가르치면 안 되고 뭘 가르쳐야 돼? 아니다, 되다,
아닌, 된, 아니고, 되고, 아니냐, 되냐. 다 그 앞에 이렇게 보호인데. 우리 뭐만 가르쳐? 아니다, 되다 앞에, 이거 알지? 아니다, 되다 앞에 보호라는 건? 하니까 애들이 아니다, 되다만 알아. 그럼 선생님은 아니다, 되다를 줘? 다른 단어를 줘? 된, 아니고, 아냐냐,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땐 또 보호인지 몰라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죠. 아, 물론 너희는 하나만 가르쳐도 하나만 알아도 대단한 아이들이야. 그것도 좋으나 하나, 되다 아니다가 앞에 있는 건 보호를 한다면 열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되고 아니고 아니냐도 보호겠네요까지 하는 애들이 하나 가르치면 열을 한다라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 거고. 근데 하나 가르쳐도 모르는 애들은 이제 아니다 되다 앞에 보호야? 주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하나. 철수 가는 주어줘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활용형이 되게 무섭다라가 또 여기서 나온 이유인 거예요. 얘가 보호라고 틀렸던 거죠. 되게 알겠어? 그 이유가 있어서 좀 정답률이 낮은 겁니다. 35%가 다 여기 찍었다라는 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알고 찍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조건에 의하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뭐 이거? 얘들아 모의고사도 뭐가 있다? 함정이 있습니다. 내심한 모의고사도 함정이 있습니다. 시계를 왜 쳐다봐요? 그죠? 그치? 자, 배웠니 얘들아? 모의고사도 뭐 있다?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문법의 함정이 있어요. 문법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3년 내내 문법 배우고 수능 당일 가서 5개 문제 중에 몇 개 틀린다? 2개 틀려온다. 문법 몇 년 했다? 3년 배웠다. 재수생들 4년 배웠다. 그리고 수능 당일날 5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2개나 틀려온다. 그럼 60%, 40% 틀리는 거지. 40%. 그걸 문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틀렸는데 왜 틀린다? 함정. 함정에 빠져서 틀린다. 수능 당일날 문법도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의 유형을 알려준 거죠? 함정 유형이 뭐다? 활용형으로 준다. 그러니까 모시다도 모시다로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고? 모시냐, 모시고, 모신. 내가 그동안 할머니를 모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갑자기 모신이 모시다로 안 보인다. 알겠죠? 그것도 객체 높임법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자, 13번 문제 정답률. 오 마이 갓. 야, 이게 왜 이게 33% 정답률이 이렇다는 겁니다. 맞은 사람 4명. 자, 얘는 이거 무슨 논이에요, 이거? 품사론이죠. 어근의 품사 바꾸는 접사가 주로 뭐죠, 이거? 전미사. 이거 품사 판별이죠. 자, 지금부터 다 적어봐, 얘들아. 품사, 품사. 그 뭐야 이거? A 품사 적고 B 품사 적고 합친 C 품사 적어야 되겠죠. 하나당 품사 3개씩 적어. 그럼 총 15개야. 시작 적어. 간다. 자, 이거 일찍은 뭐야, 품사? 부사. 이는 부사와 전미사. 전미사야 전미사.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부사가 된 거야. 그죠? 자, 마음은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아, 얘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얘는 명사에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 된 거야. 가리는 가리다니까. 가리다가 왜 동사야? 가린다가 되니까 동사에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고. 높다는 형용사에서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됐어? 이거 동사 된 거지. 높인다가 되니까. 이거 오답 몇 번 찍었니? 아마 1번 아니면 4번 찍었다. 4번 찍었다. 4번 애들이. 1번이 틀렸으니까. 1번이 맞은 거 정답이니까. 오답으로는 4번 찍었겠지? 슬기름 품사 뭐야? 명사가 로비 뭐야? 로비 전미사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형용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 품사 능력자. 그 다음 자 14번은 넘어갈게. 15번도 넘어갈게. 둘 다가 정답이 다 높으니까. 됐지? 81, 81이니까 넘어갔어.
어? 태규가 15분 뭐 15분 모르지. 그치? 15번 갈게요. 이게 뭐냐면 중세의 주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는 뭐가 나냐면 자음 다음엔 이라는 게 있고 모음이나 반모음 이에는 아예 안 나오고 모음이나 반모음도 아닌 모음에서는 이거다라고 외우게 돼 우리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주격 조사에는 뭐뭐가 있다? 이가 있고 없는 게 없는 게 있고 없는 있고 게 있고 이만 쓰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게. 현대국의 주격조사는 뭐예요? 그냥 이가 이가인데 중세 때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마다 달라 조건들이 붙는다. 이 얘기가 이제 이 조건을 이해했느냐라는 건데,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이거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 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연음을 생각해야 돼. 지금 보면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일단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 매칭을. 그러니까 얘를 모르더라도 중세 국어를 왜안 배워도 문제 되는지 아니? 얘를 줘서 그래, 얘를 줘서. 그 중세 국어를 안 배웠는데도 문제 낼수 있는 건 얘를 줘서 그래. 그리고 너 스스로가 비교해 보라는 뜻이면 매칭해 보고. 그러면 얘는 뭐겠어, 지금? 미음을 내려야겠지, 이거를. 그럼 뭐 있는 거야, 여기에? 이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맞아? 자음이 뭐야 여기서? 미음이 자음이니까 이가 왔는데 미음이 넘어가서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C는 뭐야, C는?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을도 어떻게 해야 돼? 리을도. 내려온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비어있으니까 뭐가 돼, 이제? 이거 자음이니까 이. 그래서 A, C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BD. 어미는 뭐니, 어미? 일단 이게 주격조사죠. 주격조사니까 뭐야? 주체라는 거야. 늙은 거의 주체가 누구야? 어미, 가, 늙고, 이런 건이 가의 형태가 이제 뭐겠니라는 뜻인 거죠. 근데 얘는 뭘로 끝났어? 몸으로 끝났잖아. 그럼 뭐가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안 붙으니까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고, 이라는 뜻인 거지. 그럼 이 가가 어디서 이 가가 여기에는 어미인데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이 가가 여긴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몸으로 끝났을 때는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미에 이게 미에 얘가 모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중세는 중세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그럼 D는 줄기는 왜 그래? 줄기 가인데 왜안 붙었어? 이로 끝났으니까 그러는 거야. 왜안 붙었겠니? 줄기염 이상하잖아. 줄기염 이상하잖아. 이가 있는데 줄기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붙지 마! 하는 거야. 줄기 끝! 이렇게 한 거겠지? 자음은 자음이니까 이가 붙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더. 디귿은 뭐야? 이. 효도는 뭐야? 이만 붙었다. 왜 붙은 거지, 이거는? 뭘로 끝났어? 이가니 오로 끝났잖아. 이가 아닌 모음, 오로 끝났으니까 이가 붙었다라는 거지. 효도가가 그냥 인 거지. 그거는 앞이 오라서 그렇다는 뜻이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만 중세국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면 다음부터 이제 중세국어를 비교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할때 이제 중세국어 좀 배우면서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건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됐지? 오늘 문학 하지 말자. 아까 문학도? 오늘 그러면 다 기다리니까 정리하자. 수고했습니다. 진짜.